네, 요즘 제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 노사모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대선은 제2의 노사모의 바람, 이재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런데 그런 바람은 어떤 민주당이 나서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이걸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힘들게 고민하다가 이재명 시민 캠프를 이제 전국조직으로 만들었어요. 이재명 시민 캠프를 전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도에 이재명 시민 캠프가 다 있습니다. 한 방에 1,500명씩 들어갈 수 있고요. 전국 방에는 현재 1,500명이 꽉 찼기 때문에 이재명 시민 캠프 전국방 1, 2가 있어요. 이게 1, 2, 3, 4막 전국방이 계속 1,500명씩 차야 됩니다. 본인이 호남에 속하시면 호남, 영남에 속하시면 영남, 서울에 속하시면 서울, 경기에 속하시면 경기, 강원, 제주, 충청 이렇게 팔도에다가 제주에다가 해외까지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이재명 시민 캠프를 치면 누구나 검색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카톡 방 검색에 이재명 시민 캠프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민 캠프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방도 있고요. 비번이 걸려 있다고? 아니요, 비번 안 걸려 있어요. 다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누가 비번을 걸었어? 비번 안 걸려 있어요. 다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시민 캠프 여러분들, 비번 걸려 있으면 안 돼요. 혹시나 비번 걸어놨으면 빨리 푸세요. 예. 누구나 검색을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시민 캠프를 들어가셔서 우리가 시민 캠프에서 할 일은 딴거 없어요. 가짜 뉴스들과의 싸우는 거, 우리가 언론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재명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정보를 얻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다음 카페에 어대명이라는 공식 이재명 시민 다음 카페가 이제 출범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대명이에요. 저번에 이대로라고 만들었는데 그 이대로라고 만들면 뭔가 이 정치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대명 여러분들은 이 새로 만들어진 다음 카페 어대명 이재명 공식 팬카페 이거는 마구 퍼나르세요. 이거는 우리 제가 새날의 프라님한테도 부탁을 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대명 어대명 이재명 공식 카페 여러분들이 이대로에 있었던 분들은 전부 어대명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거기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어대명으로 하면 공격거리가 없어요. 여기저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대로 하면 뭔가 머물러 있고 공격거리가 있는데 어대명 하면 저들이 공격거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똥파리 들어오면 하나씩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시민 캠프 참여 제2의 노사모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어대명 다음 카페에 여러분들 우리 공식 카페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만들기 운동. 이 카페는 누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 소통 본부와 어떤 그런 정보를 저희가 얻어갖고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대명 여러분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지니까 여기저기서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뭐 멘붕이 왔었죠. 이러다 진짜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위기에서, 그렇죠? 위기에서 그것을 당의 개혁으로 만들더라고, 쇄신.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현재 과거에 있었던 선대위가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낮을 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당 쇄신을 밀어붙이는 모습.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지율이 빠지니까 당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토를 달지를 못하더라고요. 응? 그렇죠? 토를 달지 못하니까 이게 쇄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영길 그 대표가 사실 그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에 정권을 넘겨줬잖아, 처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 후보가 정권을 넘겨받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지라고 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치고 나간 게 뭐냐면 선대위를 당연히 넘겨주는 거다.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른 게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는 배울 건 배워야 돼.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당무 우선권이라 그래갖고 모든 당대표 위에 지위를 얻어요. 근데 민주당은 여의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도 송영길이 더커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돼도 당대표, 최고위원, 그 다음에 후보가 상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대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쵸? 제가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무총장을 빨리, 왜 그러냐면 현재 그 과거에 윤관석 사무총장은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윤관석 사무총장은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위가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사무총장을 바꿔야 돼. 왜 사무총장을 바꿔야 되냐면 사무총장이 돈과 인사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돈줄을 윤관석이가 쥐고 있던 거예요. 인사권과.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에서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당의 사무총장에게 요구를 하면 사무총장은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를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빨리빨리 보고가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김영진 사무총장이 새로 들어오고 그 김영진 사무총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돈과 어떤 인사권을 이제 후보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제대로 민주당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쇄신 전략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매머드급 선대위는 원팀 구성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처음에 국회의원 169명을 한 군데에,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다가 그 선대위에 구성을 하면서 이름을 넣은 것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번에 대선을 뛰자라고 이름을 다 올린 거예요. 그거는 저는 원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선대위에 참여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윤석열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선대위가 사실상 매머드급에서 날렵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수십 개의 본부가 있었는데 그 본부를 6개에서 7개 정도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뭐 공보, 홍보,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전략, 기획, 이런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현장에 투입하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봐도 저렇게 169명 전부 선대위에 넣어봐야 저 사람들이 자기 후보 마음같이 뛰지 않을 거라는 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진짜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졌을 때 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의 체제로 당을 쇄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거를 일부에서는 이재명이 당을 장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당을 장악을 해야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당을 다 장악하고 당과 여러 가지로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선대위 따로 당 따로 놀고 그러면 무슨 선대위가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거는 당 장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왜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주는지를 생각하려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 장악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원만한 선대위를 꾸리고 원만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선 누구보다도 책임도 이재명 후보가 지잖아요. 그렇죠? 이기건 지건 책임도 이재명 후보가 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지고 갈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 체제나 선대위 체제를 꾸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을 임명을 했죠. 거기에 여러분들 또 한 명 예의주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강훈식이에요. 강훈식. 이 강훈식은 전략기획위원장. 이게 가장 요직이에요. 김영진 의원을 사무총장, 강훈식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 이거 민주당 당직에서. 이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전략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강훈식 의원을 현장에서 몇 번을 국회나 이런 데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현장 일정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순발력 있고 40대에 굉장히 빠른 정치인이에요. 그 현장도 다 챙겨요. 현장도 다 챙기고 민주당에서 참 유능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기획을 잘 하시고 상황 분석도 잘하고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50대, 강훈식 의원은 40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대위가 기동력을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속보 하나 떴죠. 여러분들이 아마 오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대위의 비서실장,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은 오영훈, 그렇죠? 오영훈 재선 의원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무실장은 윤건영,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윤건영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실세였어요.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분이고요. 비록 초선이지만 윤건영 의원이 정무실장으로 맡았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이 이제 전폭적으로 친문 원팀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죠. 그래서 오영훈 비서실장,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낙연 딴짓거리하고 다니죠. 저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 언제 정신 차리나 기가 막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좋게 보려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오영훈 비서실장은 이낙연의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의 비서실장에 올라가는 거는 이낙연에게 물어보지 않고 못 들어갈 거예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이낙연의 최측근인데 이재명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연히 이낙연한테 물어보고 갔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낙연이 그 제대로 한 달 경선이 끝난 이후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제대로 본인의 역할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뭐 따로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이낙연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압박도 크지만 좋게 보면 그 경선 과정의 후유증을 아무래도 겪고 있는 이낙연 측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진짜로 그 이재명 후보를 좀 그 돕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뭐 이번 뭐 그 충청도나 어떤 뭐 TK 지역이나 PK 지역의 일정은 오래전에 잡혀 있어서 취소를 할 수 없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내일 참석 안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는 적어도 이낙연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존에 뭐 갑자기 그명 뭐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일정이 잡혀갖고 본인의 먼저 일정이 잡혀서 그거 못 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딴 약속이 있더라도 내일 서울 일정이 있대요. 이낙연 후보가. 내일 이낙연 후보가 서울 일정이 있어서 내일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못 온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낙연 후보도 끝까지 도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이낙연 후보의 행보를 아무리 이해하려 그래도 근데 결국은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최장수 국무총리였다 그러면 지금 같은 옹졸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 지지자들이 응?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을 고소고발을 하고 후보 교체하라고 시위를 하는데 그거 본인의 책임이죠. 안 그래요? 저는 그거 경선이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교체하라고 떠들 때 그거를 방관하는 이낙연은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뭐 지금은 욕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선은 나와 한 가지만 맞아도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정이 그래도 이낙연은 전남에서는 인기가 있잖아요. 전남 도지사를 했고 전남에서 5선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선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이 더약 0.3%인가 이지만 앞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낙연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원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잘못하다간 정치 생명 끝난다 이거는. 응? 근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깜짝 출연 적극 지지 그거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우리가 승자의 아량으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낙연 후보의 저런 행동을 이재명 후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의 저런 행동이나 저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호남의 탈당 인사들 복당 방침을 밝히냐 이거를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사범이나 파렴치만 아니면 민주진영 힘 합쳐야 된다. 저도 사실 처음에 딱볼때뭐 정대철이나 이런 사람들 볼때 이런 사람 정동영 천정배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과거 국민의당에 갔던 이런 사람들을 무슨 그러니까 과거 구민주계나 동교동계 이런 사람들을 왜또 복당 의사를 타진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구민주계 동교동계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낙연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끼얹지 않고 만약에 이낙연이가 나쁜 마음 먹고 밖에서 딴짓거리하면 정대철, 정동영, 청정배 이런 사람들이랑 손을 잡거든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이낙연이 아예 딴 생각 못하게 그리고 정대철, 정동영, 청정배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지금 뭐 이제 다 정치 이제 수명 다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뭐 본인들이 뭐 어떤 과거 구 동교동계나 민주계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이 오히려 이 사람들과 더 가깝거든요.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과거의 국가사범이나 파렴치범 아니면 민주정을 힘 합쳐야 된다. 응? 이런 얘기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동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도 전북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호남에서 90%의 득표율을 꼭 올려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90%의 득표율을 올리려고 그러면, 뭐, 천정배라든지 정동영 마음에는 안 들어도 정대철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 재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낙연이 딴짓거리 못하는 구동계동계 민주단계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할 경우에는 뭐 이낙연은 뭐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선을 여러분들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다만 정동영은 제가 보면 이재명 후보 적극적으로 도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울 수만 있다 그러면 한 분, 두 분이라도 더 모셔오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가 대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그러면 진짜 잡아야 될 사람들은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짐은 피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딴건 몰라도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정대철이나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윤석열 돕겠다는 소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해를 해달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김영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제 민주당의 전략과 돈과 예산을 이제 이재명 선대위가 이제는 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참 머리가 좋다는 게 지지율이 빠진다 그래갖고 힘없고 지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지율 저하를 이용해서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어내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반발이 적잖아. 만약에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과 비등비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할 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말이 씨가 막히지가 않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빠져 있을 때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쇄신 요구를 거절할 어떤 건덕지가 없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비서실장의 오영훈, 이낙연 측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윤건영,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러고 나서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정말 대단한 게 조정식, 우원식, 박홍근 이런 세 분이 사퇴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원식 선대본부장 했고, 조정식, 박홍근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인데 쇄신 요구에 먼저 자리를 던지니까 저쪽에서 반발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야, 아예 이재명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정식, 우원식, 박홍근이 사퇴를 하면서 우리는 지역에서 뛰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경선 캠프의 멤버들이 다 집어 던지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반발, 뭐,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로 당을 장악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선거가 이제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나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할때 여러분들 조금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요. 우리가 왜 지지율이 좀 밀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직도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보수 타령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보 보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점점점 중도층이 늘어나요? 그쵸?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가 48%예요. 중도가 반이야. 중도가 반이고, 나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30.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22%로 줄었어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22%로 들었어요. 그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22%로 줄었다는 건 뭐냐면요. 2, 30대가 본인들이 진보냐 보수냐에 얘기했을 때 누구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0대의 응답이 이제 대부분 보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같이 보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념 세대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는요, 이념적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자꾸 오차가 되게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오차가 심하나 제가 봤더니, 이념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여론조사가 한 주는 휘청됐다, 휘청됐다, 휘청됐다 그러는 게, 이게 중도라는 게, 그러니까 탈이념 세대거든요.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그렇고, 40대의 정치, 40대, 50대 중에 여러분들, 아무리 5.18을 겪고 87 항쟁을 겪어도 그 당시에도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노무현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이념 세대예요. 근데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화된 나라고 선진국이다. 그래서 무슨 독재가 있고 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요. 깔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이로울까, 어떤 정책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가 우리는 우리 때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꼰대 정신으로 20대 30대 왜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나라를 걱정하고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게 너무나도 젊은이들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목숨 걸고 독재 앞에 싸울 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부라서 애들이 뭐 아스팔트에 짱돌을 들고 나올 일도 없고요.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작된 민주정부, 어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로 이런 1990년대 후반 세대들부터, 지금의 20대예요. 1990년대 후반 세대들이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들. 걔네들부터 해갖고, 이제, 2000년 노무현 정부 때 태어난 애들은 시절이 이제 20대 초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원래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먹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정부가 돼 있던 거예요. 자꾸 다른 나라가 뭐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게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의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좋은 자동차들이 많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제품들이 우리나라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할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념 세대나 어떤 정치적으로 좀 많은 일본이 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일본이 경제 도발 2019년 7월 달에 경제 도발을 할 때, 이제 일본도 문재인 정부를 경제를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노아베 노재편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자고 이런 말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눈에, 그래서 언론 역할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언론의 기사들이 포탈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언론을 소비하는 2, 30대가 대부분 포털로 언론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기사가 팩트체크 하나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20대, 30대가 저쪽 홍준표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장난에 의해서 20, 30대의 어떤 그 탈이념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만든 역할이 컸어요. 제가 보면 걔네들은 모든 뉴스를, 걔네들은 종이신문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있는지는 알지만 그걸 보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정보를 포털에서 얻고 커뮤니티에서 얻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가 출렁거린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거나 이재명 후보가 공약이 되게 근사하게 나오거나 자기에게 좀 딱 맞는 맞춤형 공약이 나오면 그 세대들은 흔들려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중도가 48%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중도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주의자들.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소득의 양극화거든요. 소득의 양극화에 붙여갖고 누가 나에게 더 도움을 줄 것이냐. 이거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공통적인 거예요. 제가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정치 성향이 얕은 분들은 누가 나에게 그 현실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 그게 전부 중도로 포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과거에는 진보 30, 보수 30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킴으로써 진보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진보, 그러니까 자칭 이념적으로 강한 진보적인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심오한 얘기를 해줄게요. 왜 민주 진영이 좀 분열 현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과거 이명박근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이명박근혜를 구속시켜야 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다 이뤘거든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이명박근혜는 구속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이념으로 싸우고 반민주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어느 정도 복수를 했어요. 어느 정도 복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진보 성향이라는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욱더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어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증진시켜달라고 하면서 좀 더 나가는 어떤 진보적인 정책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고 나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어떤 사회개혁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보를 이탈해서 사실상 더 극좌로 간 데도 있고 현실주의자로, 그러니까 우리 진보진영이 아직까지 저는 달아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구속시키고 절실함이 없어진 거죠. 많이 절실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딴 눈을 파는 거죠. 근데 다행히 윤석열이라는 이중 배신자죠. 윤석열이라는 이중 배신자가 대권 후보가 되면서 우리 진영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대선은 굉장히 혼탁해졌을 거예요. 만약에 홍준표가 저쪽에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선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쪽은 지금 계속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명박근혜라는 사실상 복수의 대상이 있었고 그 복수의 대상을 다 법적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진영에 대한 또 복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그 아직도 태극기 모독부대들, 걔네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아직 복수해야 될 대상은 문재인과 그의 정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일찌감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맞죠. 근데 상대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홍준표라고 그랬다 그러면 무난하게 그런 복수심을 다 끌어안고 정권 교체에 깃발을 들고 갔으면 사실상 우리는 선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 진영 안에서
반 이재명 세력들은 홍준표 하면 나름 이재명 찍을 바에는 홍준표 찍겠다는 말은 나오지만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어느 순간 SNS 공간에서 이재명 찍을 바엔 윤석열 찍겠다는 말은 없어졌어요. 가만 보세요. 그렇죠? 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달릴 때 이재명 찍을 바에는 홍준표 찍는다는 말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찍을 바에는 윤석열 찍겠다는 말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또다시 복수해야 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홍준표에게 복수할 건 없죠. 이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정이 직결이 되고 민주정의 표가 올라가냐면 그동안은 민주진영은 복수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꼭 저놈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만약에 홍준표가 저쪽에 대선 후보에 따르면 우리는 홍준표에게 꼭 저놈은 구속시켜 그런 마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홍준표는 때로는 사차원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나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화가 되는 사람인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복수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지지층 결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조국 장관을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대놓고 쳤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들이받았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주정에는 구심점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저놈은 안 돼. 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됐지만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공격성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정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민주 진영의 공격성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는 순간 또다시 야당의 지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당의 지지자로서 공격성을 자제했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이 등장하는 순간 저 인간은 가만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의 원래 근성이었던 야당 야성을 여러분들이 뿜어내면서 윤석열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분노 결사체가 바로 윤석열이 된 거예요. 절대 윤석열에는 정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진영의 지지율이 처음에 당 어떤 선대위 구성 과정 사실상 이재명 개인기에 의해서 여태까지 지금도 끌고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로 윤석열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 뒤에는 뭐가 있다? 윤석열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시민들의 직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직결. 진정한 복수는요. 대선에서 윤석열을 똑 떨어뜨리면요. 저쪽에서 윤석열에게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지금이야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게 한거를 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뭐 양심적인 검사 출신의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당권을 주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날아가는 순간 윤석열은 저쪽에서 이제 그쪽 애들이 얼마나 그 이 권력 사업의 능한자들인데요. 윤석열 괜히 받아서 국민의힘 다 잡았던 대권 날렸다라는 자성론이 일어나고 그러면 윤석열은 여러분들 아예 정치권에 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저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윤석열 같은 거를 민주당 후보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놓고 싸운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을 처단하는 것은요. 대권에서 떨어뜨리면요. 자동으로 저쪽에서도 윤석열을 밀어내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대권에서 우리가 이기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진짜 여러분들 좋은 정치인은요. 대선에서 떨어져도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야당 후보로서는 1,400만 표 이상의 가장 높은 득표를 하고도 3% 졌어요. 3%.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외면했네요. 아니죠. 문재인 정치 은퇴할까봐 오히려 문재인을 잡았죠. 그만큼 국민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 정치인은요, 국민이 또다시 그 사람을 지켜요. 근데 국민의 저쪽에서는 이중 배신자, 윤석열이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저쪽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에서 날아가면 나머지 정치인들이 가만 줄 것 같아요? 가만 두지 않아요. 윤석열이 친박입니까? 윤석열이 비박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여러분들 제가 좀 이상해요. 선두에선 이재명, 뒤에 숨은 윤석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는요, 여러분들 김종인 등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차단해 주세요. 김종인 등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미 끝났죠. 그치? 이미 현재까지 보면 윤석열과 김종인은 끝났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김종인은 등판할 수밖에 없어요. 김종인은 등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등판할 수밖에 없냐면 김종인의 전략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요, 윤석열과 김종인은 이미 멀어졌어요. 윤석열과 김종인은 멀어졌는데요, 현재 윤석열과 김종인이 멀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윤석열을 입 때문이 아니에요.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 권난동 뿐만 아니라 측근 캠프에 있는 주요 의원들이 반 김종인들이 있어요. 반 김종인 세력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은 측근들 관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지금 측근이라는 3선, 4선 이런 사람들이 쫙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 메시지 관리들 못한다는 것은 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윤석열이 걔네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의원들이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마구 얘기하는 거죠. 마구 얘기하니까 윤석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윤석열의 가장 큰 그림은 뭐였냐, 김종인 모셔오고 김병준 모셔오고 김한길 모셔와갖고 자기는 대통령 되면 끝이니까 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리는 게 사실상 윤석열의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워졌죠.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냐, 김종인에 대해서는 총괄본부장이죠. 명칭은 그 자리는 비워놨어요 아직도. 근데 상임 선대위원장을 김병준이가 맡았죠. 이 김병준이는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상임선대위원장을 당대표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는 홍보와 미디어팀을 맡겠다, 그냥 김병준 혼자 상임선대위 맡아라 라고 하면서 빠진 거예요. 뭔가 이준석이는 계속 김종인을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대표가 있지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서 당대표가 후보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김종인과는 주변에서 김종인은 내가 총괄선대본부장이 돼서 자기가 다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전략은 누구, 홍보는 누구, 뭐뭐 누구. 그러니까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빨리 해주면 본인이 세팅하기를 원했던 거고, 윤석열의 측근들은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김종인을 부르자, 이거 이 차이였어요. 크게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김종인이가 그러면 내가 왜 가냐,
니네가 다 세팅해놓고 가면 나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김종인이는 본인이 원래 완탑으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김종인은 내가 왕이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니네가 움직여란데 지금 윤석열 측근들은 현직 국회의원 3선 4선 막 현직들이 다 모여있는데 언제적 김종인이라고 하면서 김종인이가 오면 자기네들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다른 메시지를 계속 쏘아주고 김종인을 견제하는 발언들을 하니까 김종인이가 저러면 내가 못 간다고 파이어 막 이러면서 계속 튕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에도 사실상 그 김병준이가 선대위원장 열심히 하겠다 응? 라고 하는데 왜 제가 윤석열 김종인 결별 했다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왜 윤석열이 아니 김종인이가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12월 되면 윤석열 지지율 폭망합니다. 폭망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2월 되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선대위 자체를 윤석열이라는 대권 후보가 벌써 몇 주째 끌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정치적인 리더십? 제가 정치적으로 뭘 해결할지? 그러니까 퀘스천마크를 자꾸 하면서 필요한 거예요. 쟤네들은 어떻게 선대위 하나 저렇게 꾸리지도 못하고 강직한 검찰총장이라고 알았는데 허권날 김종인만 따라다니는 모습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정치력의 그 윤석열의 첫 작품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였는데 첫 윤석열의 정치적인 시험 무대에서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윤석열이가 뭐지 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율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12월 중순 정도 되면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요. 거의 10% 가까이 벌어져요.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이제 제대로 매머드급에서 날렵하게 몸을 날렵하게 갖고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흥해하고 시민 캠프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으쌰 으쌰 하면요 그게 여러분들 단결력이면 지지율을 쭉쭉쭉 벌어져요. 응? 누가 왜 점점점 윤석열이 등판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김건희 리스크가 있고 여기저기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하면서 이제 지지율은 벌어져요. 그러면 윤석열이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김종인인 거예요. 김종인이가 저렇게 배짱 튕기는 거는요 너 지지율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예요. 지지율이 빠지면 우왕좌왕 될 때 김종인 모셔와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말빨이 먹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김종인이가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저런 이미 뭐 다 얘기했다고 파이어. 제 입장은 다 얘기했다고 파이어. 파이어 하면 뭐야? 자기는 총괄 나에게 독점 권한을 줘라.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 자꾸 네가 엉뚱하게 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타협점이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인네는 등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윤석열은 앞에 나가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 숨어서 이번에 대선을 치르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서 자꾸 트러블 메이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윤석열이 점점점 머리가 복잡하면 윤석열은 자기를 앞에서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갑옷도 없고 혼자 와이셔츠에 쩍벌 하나 갖고 있는데 그냥 날라오는 화살이 하면 졸라 아파요. 그냥 다 박혀요. 그냥 퍽 퍽 퍽 소리 나면서 박히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김종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걷다가 이제 김건희 나와봐요. 어? 김건희 아무리 못해도 12월엔 등판을 해야 돼요. 어? 김건희는 등판을 안 하면 왜 여러분들 여기 오늘도 김혜경 여사가 왜 나오겠어요? 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에요. 후보의 부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후보의 부인은 그냥 평민이죠.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의 부인은요 영부인으로서 각종 국제 의전이나 모든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초청을 받는 자리고 대통령 부인의 영부인을 수행하는 정무 2
비서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주가 조작, 뇌물 의혹, 땅 투기, 별의별 지저분한 게 다 있는데 이런 김건희가 등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윤석열 캠프의 가장 리스크는 누구냐?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 후보는요, 가장 큰 리스크가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쟤네가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들 저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김건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김건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알겠죠? 김건희 여러분들이 뭐 줄리 접대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줄리 접대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줄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건희는 룸사롱에서 이렇게 초이스 해갖고 나오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어? 옛날에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초이스 해갖고 고르는 그런 애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재벌들, 그쵸? 돈 많은 재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나름 에이스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에이스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응? 아니 마당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에이스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술집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쟤네는 아 누구를 거물급들을 불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애들. 응?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용을 해서 로비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김건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김건희가 여러분들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름 정치적으로 판단도 되게 빠르고요. 김건희가 되게 똑똑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검사들과 어떤 홀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사실상 실질적인 윤석열 경선 캠프의 모든 지위를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응? 김건희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술집 잡부의 김건희가 멍청하고 똘빡 그런 거 아니에요. 나름 엄청난 잔머리와 나름 순발력이 있어요. 응?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김건희를 보면 최순실이 생각나요. 김건희를 보면 최순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멍청하거나 그러냐 되게 간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드리고 하여튼 다음 달에나 좀 봅시다. 다음 달에나 좀 제가 보면 김건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만만한 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아홉 개 달려도 아홉 개 달렸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나름 정치판에서 굴러먹고 여기저기서 주가 조작에 참여하고 그 정도면 엄청난 나름 이쪽에서 저는 윤석열이가 오히려 바보고 저는 윤석열 뒤에 모든 브레인들은 제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이것저것 좀 보면 윤석열 뒤에의 브레인들은 김건희와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한동훈과 김건희가 수백 차례 통화를 하는 사이고, 중요한 기획들은 저는 한동훈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거는 김건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동네 바보 형은 그냥 앞에서 몸빵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음 달에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달이나 다 드러나, 왜 그러면 김건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경기할 땐 끝까지 경기해야 된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 그때 좀 봅시다. 예. 지금 점점 제가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그때 좀 봅시다. 예. 다음 달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쪽 멤버가 여러분들 화려하죠. 공보단장의 조수진. 조수진을 공보단장에 시킨다는 것은 조중동에 나팔수를 시킨 거겠죠. 대변인에는 김은혜, 전주에, 참, 대변인은 대신 똥 싸주는 사람인가요? 공보단장은 공갈포를 마구 날리는 사람인가요? 참, 국상 세 명을, 조수진, 김은혜, 전주에, 윤석열의 이비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수진 공보단장 임명하자마자 이재명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가. 일단 배설물을 쏴드립니다.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 20일 날 먼저 윤석열 측에서 연락이 왔다.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니라, 1월달 정도 되면 판세가 갈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월 중순이면 판세가 바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말할 수는 없고. 1월 중순이면 판세가 좀 갈릴 겁니다. 나라를 한번더 구합시다, 우리가.